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준석 대표로 인해 해당 과정에 지원했던 어떤 청년은 기회가 박탈된 것입니다. 졸업생 신분이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미 경무청 실사에서도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뭐 아무 문제 없다고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아하고 계속 하십시오. 이준석 대표와 같이 방송을 많이 했다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평가했습니다.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말장난으로 평가받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쟁점과 관련된 부분을 피해가지 말고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MZ세대, 정말 2030 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의 가치와 굉장히 중요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제가 병특 근무했던 업체 사장과 제가 무슨 특수관계 있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뭘 확인하고 와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 저한테 스무고개하게 하면서 물어볼 것 같으면은 김남국 의원도 그러면 로스쿨 가실 때 혹시 고등학교 동문이 거기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뭐가 되나요? 보면은 저는 제발 좀 정상적인 의정활동했으면 좋겠고요. 법사위라는 그 상임위의 면책특권이라는 걸 그렇게 쓰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손가락질 받기 딱 좋습니다.